예, 다시 컴파일을 했습니다. 보다시피 업데이트 딜리트를 한번 눌러보죠. 눌러보면 잘 지워지죠. 그죠? 업데이트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나타납니다. 이렇게 나타나는데 만약에 조금 전에 그 모습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기서 업데이트 부분, 업데이트가 어디 있을까요? 여기 있군요. 업데이트 포스트에 보면은 지금 현재는 이제 업데이트 포스트 이렇게 바꿨잖아요. 뭐 그런데 뭐 용어는 그대로 들어 상관이 없습니다. 데이터 서비스에서 마찬가지 업데이트 관련되는 부분 업데이트를 찾아보면은 여기서 요 리스판스를 리스판스 JSON으로 바꿔줬잖아요. 바꿔서 보내줬는데 바꾸지 않고 그냥 보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잘 보십시오. 지금 형태에서 다시 업데이트를 눌러볼게요. 보면은 여기에 리스판스 오브젝트입니다. 딱 리스판스라고 나타나죠? 그리고 이런 형식으로 뭔가 뭐 데이터는 뭐 엄청 많습니다. 헤드가 있고 이렇게 돼 있죠. 자, 이 모습하고 이것을 리스판스를 JSON 오브젝트로 바꿨을 때의 모습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. 업데이트 버튼 눌렀습니다. 이렇게 나타나죠. 리스판스란 말은 없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형적인 JSON 데이터 타입 형식이 나타납니다. 그렇죠? 이게 차이점입니다. 어떻게 충분히 이해가 되셨나요? 아, 그리고 하나 또 저번에 잊어먹고 지나온 부분 있죠? 이 포스트 같은 경우에 여기에 이제 남아있는 임포트는 요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. 인젝터블 담당하는 인젝터블, HTTP 담당할 HTTP, 그리고 우리가 익스텐드하는 베이스 클래스인 데이터 서비스, 요 세 개만 남겨놓고 나머지 원래 있던 임포트들은 다 지워도 상관없죠. 자, 이렇게 해서 이번 섹션에서는 리스판스 오브젝트와 그것을 JSON으로 바꿔주는 것, 그렇게 함으로 해서 포스트 컴포넌트는 HTTP와는 완전히 벽을 쌓은 거죠. 벽을 쌓고 더 이상 외부와는 차단된 정말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됐고, 외부와 관련된 HTTP 통신과 관련된 모든 기능들은 다 데이터 서비스에 다 넘겼습니다. 그죠? 아름답죠?